득점이 3포수 좀 많이 묶여있는데요. 김한별이 던져봅니다. 다시 잘 받고요. 리바운드 알렉산더. 이번에도 중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뮤나 전진 패스 연결. 과팀이 스텝 밟고 던집니다. 다시 한번 제주 하나 더. 하루엔 좀 유로 스텝을 하나 보여줬네요. 과팀이. 네. 지금 결국에는 리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속공으로 네.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또 과팀 선수가 여유 있게 이준 선수를 속이고 카운터 원샷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죠. 오른쪽 다시 왼쪽을 선택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과팀이 석점 플레이를 연속해서 두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작전 타이밍 금배 감독. 그런데 얘기했잖아. 파워 있게 가라고. 와, 못 놔도 돼. 아, 못 놔도 되니까 매거리 없이 하지 말라고. 주현이 뉴스 주고 윤장 다시 그리고 수비를 다시 해. 수비 유태스 끝까지 해서 원투원을 주지 말아야지. 그게 뭐야. 김은혜 선수는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알렉산더와 해리스 선수는 지금 연고지가 라스베이거스로 옮겨졌습니다. 스타즈에서 같이 뛰고 있는데 주전 센터가 해리슨 선수고 네. 그리고 백업 센터가 지금 알렉산더 선수잖아요. 네, 아무래도 예. 두 선수끼리 좀 잘 알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전력 토마스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 그림에 토마스 선수처럼 활짝 웃는 모습이 지금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를 갖고 있는데 부상이 계속 나왔었고 지난 두 시즌에 서기 전 경기를 출전한 지 올 시즌도 마찬가지가. 네, 토마스 선수의 플레이도 굉장히 흥적이고 또한 뭐 허슬이 눈에 부상의 위험이 뭐 이런 부분을 출장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부상이 좀 초반 라운드에 나온 엘리사 토마스 삼성생명의 뭐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입니다. 길게 이런 패스는 좀 어렵죠. 네, 지금 패스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좀 위험했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의 출력이라면 저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룸낮이었어요. 52대 36입니다. 3쿼터 득점 2점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 이번에도 실책이 나옵니다. 공패 아꼈고요. 길게 패스 연결. 김단비가 뜁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김한결. 지금 강희슬 선수가 시야가 굉장히 좋았고 네. 또 베이스볼 패스로 잘 날려줬는데 김단비 선수가 네. 볼 앞에다 내놓고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단비 선수는 무조건 달리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달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점 강희슬 리바운드 과팀이 선수입니다. 정말 높네요. 과팀이 네. 정면 다시 던집니다. 강희슬 성공합니다. 석점 4개째 KB하나은행의 슈터 강희슬입니다. 네, 강희슬 선수는 역시 뭐 떨어졌다 하면 던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팀의 에이스라면 저 정도 고집과 대장은 있어야죠. 네. 네. 허윤자 좀처럼 리듬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성생명의 3쿼터 이주연 던집니다.